튀르키예의 서쪽 끝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는 차나칼레 대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이 현수교는 길이 4.6km로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주탑 높이만 334m로 63빌딩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이 소셜미디어에 중국이 건설한 다리가 지진을 견뎌냈다고 선전합니다. 중국 매체가 만든 영상도 게재했습니다. 앞서 북아일랜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도 같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난해 3월 완공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엔 우리나라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로 했고 저희 기술자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자재들도 한국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서 시공이 된. 중국 스촨성의 한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는데 이를 마치 중국이 건설에 안전한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선 거짓 정보는 그만두길 바란다. 애도의 순간 잘못된 선전이나 하는 잔인한 짓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